스케일 헬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쪽에 도장돼 있는 것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색깔이 날개는, 엄청 이뻐. 날개는 카본. 아 떨리는데. 아 긴장하지 마시고. 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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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오. 로토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어느 정도 RPM이 올라와야 돼. 아 떨린다. 오. 아. 고도도 지가 맞추나 봐. 아, 크게 돌진 않는구나. 작게 도네. 와, 멋진데? 와 내려오는 거 엄청 멋지다. 꼬맹이 꼬맹이. 와. 진짜 같아 소리가 헬기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플라이윙의 벨 206. 이게 10억짜리 헬기인데 스케일 헬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도장 장난 아닙니다. 엄청 이쁘다 이거. 이게 바디 사이즈만 700mm이고 로터의 직경이 800m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쪽에 도장돼 있는 것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색깔이 날개는, 엄청 이뻐. 날개는 카본. 지금 완전 흥분되고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것도 꽤 재미있게 잘 날렸던 제품인데 차이 보시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세이라 C186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테스트론 에비에이션 산하 벨 헬리콥터에서 개발된 단발 터보샤프트 헬리콥터로 1962년 12월 8일에 초도비행, 1967년 맨수시장 출시 이후에 7,000대 이상 생산 판매된 헬리콥터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발 고정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체가 세스나 172 CG라고 하면 단발 회전액 기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기체가 바로 이 벨 206이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헬기 모델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폼박스에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요. 우선 헬기 본체가 들어가 있고 조종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Ready to Fly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4셀 3000mAh짜리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20분 넘게 비행이 되더라고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110V기는 한데 이거 220V로 3V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로터를 넣을 때 쓰는 이런 도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매하실 거는 20분 이상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배터리만 한 두세 개 정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거의 뭐 세 개 갖고 있으면 한 60분 정도 1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색깔 회색 색깔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검은색 카본 쪽이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놓고 얘를 잡아서 이 나사는 여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밑에다가 잠그고
시간이 지금 요거는 이 정도로 되는 거는 저항감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조여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이렇게 유리 같은 느낌을. 와, 장난 아니죠. 도색되어 있는 도장 퀄리티 한번 봐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저쪽도 그렇고,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모습. 지금 이게 추락해가지고.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수리를 할까 알아보고 있는. 재질은 요 보통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플라스틱이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체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한 700mm 정도가 되고 높이는 195, 그리고 폭은 120mm입니다. 무게는 배터리 제외했을 때 790g. 배터리를 안에 넣게 되면 이게 1.3kg 정도 돼서 4종 헬기 면허가 필요해요. 로토의 직경 같은 경우에는 800mm가 넘어요. 805mm 정도가 되고, 테일로토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164mm고, 모터기어 같은 경우에 13T, 변속기 메인기어 같은 경우는 8T로 되어 있고요. 테일 드라이브 모터는 2008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메인 모터 같은 경우에는 816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ESC 변속기 같은 경우에 60A 듀얼 브러시리스 ESC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470급의 대형 헬기인데도 불구하고 GPS와 자동 비행 모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종기 보면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게 스탑 상태고 런 그러면 이제 로토가 움직이는 거고요. 노멀은 제가 완전히 매뉴얼로 하는 거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O자형으로 뺑뺑뺑뺑 돌고, 팔자는 또 팔자 자동 GPS가 있어서 이게 드론처럼 GPS를 잡아가지고 리턴 투 홈이 돼요. 그리고 고급자들, 이런 상급자들은 3D 비행도 가능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 고도도 지가 맞추나 봐. 어. 아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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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 조심해요. 이거 너무 커. 지금 팔자예요? 어. 오, 우와, 오, 지금 옆으로 도는 거네. 이야, 그냥 팔자가 아니구나. 아, 이거 오자 오자 오자. 아, 이게 오자예요? 어. 아, 이렇게 오자네. 야. 옛날 아니야, 소리. 진짜 얘기 같아. 일단 노멀 모드. 여기서 팔자 한번 해볼게요. 팔자. 아, 이게 팔자? 어. 오, 지가 딱 트네. 고도가, 근데 좀. 고도를 올려볼까?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고도를. 와. 아, 크게 돌진 않는구나. 작게 도네. 야. 야, 되게 잘 난다, 안정적으로. 아, 이렇게 도는 거구나. 아, 팔자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팔자네. 옆으로 도는 팔자가 아니고. 엔티 리턴 투 홈,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할 때도 리턴 투 홈이 되고요. 제어 상실 복귀하고 원키 반전 비행, 뭐, 배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위성 포지션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GPS 같은 경우에는 글로나스하고 바이두 GPS를 가져가게 됩니다. 호버링의 정확도는 수평 플러스 마이너스 1.5m, 수직 0.5m의 스펙을 가져가게 되는데, 실제 그 비행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센서 드론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론의 비행 안전성과 거의 동일해요. 비행기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저는 모드2니까 모드2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없어서 이렇게 스로틀이 밑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게 회전이 되게 되는데, 얘는
드론이랑 똑같이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원을 킬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잠금 버튼을 꾹 한 3초 정도 올리게 되면 시스템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펑션 키에서도 이거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스틱 모드가 나오거든요. 스틱 모드를 누르게 되면 모드 1에서 모드 2, 모드 3, 모드 4까지 전부 다 변경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토 같은 경우에는 고정밀 700레벨 FBL 로토 구조를 채택해서 보다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제어감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의 450급 DFC 구조와 비교해서 플래핑 힌지를 추가해가지고 비행 중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메인 샤프트와 크로스 샤프트도 470급으로 제작이 돼서 견고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FW450L은 풀메탈, 대형 기어와 고강도 산업용 M3, 아크 기어 전동 벨트를 결합해서 내구성과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토션 스프링, 텐셔너와 결합이 돼서 단 1분 만에 벨트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도 있는데 16V 고전압 브러쉬리스 2816 모터로 구동이 돼서 출력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헬리콥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32비트 듀얼 프로세싱 60A 5월 메탈 ESC와 결합이 돼서 강렬한 3D 비행 전반에 걸쳐서 반응성, 성능과 탁월한 속도 제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예고편에서 살짝 오픈했었는데 헬기가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실수로 조종기에서 헬기 엔진 스탑 버튼을 눌러버리게 돼서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7m 정도의 상공에서 수평으로 추락을 해버렸는데 이 바디에 크랙이 좀 가고 로터가 깨졌어요. 보시게 되면 이쪽 카본이 크랙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외형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구매한 판매점에 기술 지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AS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비행 중에 한 6, 7m 높이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괜찮아요. 다만 여기 있는 이게 발사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지지대 부분이 좀 깨졌고 안에 이런 침대 같은 것들이 지금 다 깨진 상태이기는 해요. AS도 해준 데라고 보니까 이게 한번 그 과정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한번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꾸로 비행하는 배면 비행을 인버트 플라잉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원클릭 역방향 비행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에는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체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PC와 연결해서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현재 그 배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고 런을 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헬기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멀일 때는 이게 수동 제어 모드예요. 그리고 이게 O자 그러면 원형으로 원형 돌기가 되고 8자를 하면 8자로 자동 비행이 됩니다. 이 홈은 신호가 끊어졌거나 헬기가 안 보이게 되면 홈을 누르게 되면 리턴 투 홈이 되고 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GPS 모드예요. 여기서 3D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 기체의 그 자이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꺼지게 되면서 3D 비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노멀 모드이고 이게 인버트예요. 인버트는 원래 꺼져 있기 때문에 PC에서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인버트를 누르게 되면 헬기가 뒤집히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노멀 모드에서 이런 자동 비행 모드를 하고 이 상태가 되거든요. 런이니까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이제 노멀 모드로 올린다라고 할 때 얘를 잘못해가지고 얘를 올리게 되면 저처럼 공중에서 헬기가 모터가 스탑이 되고 엔진이 스탑이 되면서 헬기가 추락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에 바로 런으로 키를 쳐도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황이에요. 총평을 하면 예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헬기였고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470급 크기에서 비행을 하는 동안 헬기의 소리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이 진짜로 좋았고 진짜 헬기 같았어요. 예전에는 헬기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470급의 대형 헬리콥터에 GPS 안정화 비행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안정성과 조작성, 반응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고급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 궤도에 있는 GPS 위성과 연결돼서
항상 위치 인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밀한 비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레디 투 플라이 같은 RTF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에 조종기의 기능들이 이미 프리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조립은 로터만 체결하기 때문에 3분 미만에 조립이 가능했고요. 탄소 섬유 프레임하고 모터, 고정밀 플라이바 리스, 그리고 비행 컨트롤러 옴니 H1 GPS 기술, 그리고 4셀 리포 배터리로 20분 이상의 긴 비행 시간 동안 만족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벨206은 중급 조종사를 위한 완벽한 헬리콥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점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종기의 배열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종기의 키값을 세팅할 때는 자주 이런 모터 스탑 같은 경우에, 엔진 스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버튼하고는 같이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키를 누거나 이쪽으로 놔야 되게 되는데, 이거는 자동비행 키 바로 옆에 모터 스탑이 있어서 이게 실수로 올리게 될 경우엔 바로 스탑이 됩니다. 혹은 뭐 얘를 역방향으로 스탑이 아니라 런을 이 위치를 바꿔줬어도, 만약에 비행에서 노말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보게 되잖아요. 요것만 조금 해줬으면 정말 완벽한 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제 실수이기는 합니다. 뭐 수동 비행 모드에서 자동 비행 모드로 진입할 때는 보통 기체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감으로 그 이 버튼을 누르게 되,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 비행에서 노멀 모드로 올린다는 거를 그만 이렇게 런에서 스탑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체가 추락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기체가 망가지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 헬기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드론이나 비행기와는 또 달라요. 헬기 로터 소리가 정말 필드에서 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기체가 커질수록 실제 헬기와 점점 같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만족했던 기체로 하나 정도 집에 가져다 두면 인테리어 효과나 비행 만족감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작 시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엔진 스탑 버튼을 잘못 누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수 진행 과정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알리에서 이런 비싼 헬기를 구입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뭐 한 이게 5만원 7만원짜리도 아니고 이런 헬기 같은 경우에는 AS 같은 경우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전문 RC 스토어에서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헬기인데 이렇게 망가져서 제가 마음이 좀 찢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댓글 주세요.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어울프, 이 지금 470급 요거 헬기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디자인만 에어울프로 되어 있는 기체가 있는데, 그거 댓글 호응이 굉장히 좋으면 제가 그 기체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